어? 먼저 책을 했더니 약속 있는 줄 알았는데 벌써 오네? 언니, 이게 뭐야?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고모? 아니, 나 결혼시킨다면서 결혼하라며, 동파리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아, 언제요? 아니, 루비한테 나서가지고 돈 보태주겠다고 나보고 결혼하라고 했잖아! 그거는 누나 결혼 얘기한 거지. 어머. 어머! 어머, 그거 고모 결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어머, 어떡해. 어머, 우리 고모 환불 켰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언니! 아우, 고모! 고모 입장에서 착각할 수도 있었겠다. 아, 고모 생각은 못했네. 아, 미안해. 언니! 고모. 언니. 언니, 이게 뭐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언니가 내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었다고.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누나 핑계를 대? 아니, 이게 말이 돼? 분명히 나였다고. 내 결혼 얘기였다고. 아, 고모. 물론 고모도 결혼해야 되지만 내가 얘기했던 거는 됐어. 다 필요 없다고 이제. 끝이야, 끝! 아우, 고모! 언니! 아우, 참. 아이고, 너도 나 똑같네, 진짜. 어이씨. 저기 정 실장님, 나 PD님은 혹시 어떻게? 아유, 정 실장님 마음 되게 아프시겠다. 아니, 나 PD님 때문에 회사 전체가 술렁술렁해요. 맞아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핑계 대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해. LG사 이메일 안 왔어? 맛있게 드세요. 야, 누님은 왜 안 나오냐? 아프대요. 오빠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내가 뭘? 여기 볶음밥 2인분이요. 네. 어, 언니. 응, 루비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긴데? 말해봐. 잠깐 나가자, 엄마. 왜? 여기서 하면 안 돼? 고모도 안 나오고 소영이 혼자서 어떡하라고. 중요한 일이야. 뭐? 뇌물? 어. 루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다들 눈치챘는데 나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아, 머리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빨리 서둘러. 뭘? 뭘 서둘러? 루나랑 결혼시키라고 빨리. 얘가? 가뜩이나 이름 터졌고 뒤수수한데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생각해봐, 엄마. 결혼한다고 해야 내가 배서방인 아버님한테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일을 수습하지. 설마 사돈 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겠어? 요즘 뇌물수수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인지 알지? 나 PD한테 말해봤어? 했지. 근데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보겠대. 나 PD 잘리면 누나도 잘려. 지금 도착했어. 과음하지 않기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정루나? 갈수록 미쳐가네. 더 미친 짓 하기 전에 우리 얘기 좀 할까? 할 얘기가 뭐야? 너지. 루비랑 결혼을 부추긴 것도 너고 날 함정에 빠뜨린 것도 너야. 아니라고 발뺌 못하겠지. 증거 있어? 그래. 무슨 일이든 증거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할 테니까. 뭐야? 널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멋진 영상. 날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멋진 영상. 감상하시죠, 사모님. 아직은 신세계 없다고. 내가 이렇게만 보고 났겠니? 이래서 네가 돌머리라는 거야.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리면 빠뜨릴수록 넌 더 깊이 빠진다는 걸 알았어야지. 24시간 줄 거다. 그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배경민 사장은 물론이고 JM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될 거야. 그다음엔 어떻게 될까? 잘 가라, 정훈아. 살려줘. 살려줘, 인수 씨. 지금 나한테 비는 건가? 천하의 정누나가? 그래, 빌게. 이렇게 빌게. 살려줘, 인수 씨. 그런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야. 가식적인. 아니야, 진심이야. 살려줘, 인수 씨.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잖아.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나 역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고 있지 않나? 난 죽는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었어. 예전에 나인수는 죽었다. 아니, 정루나, 네가 죽였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죽이려는 거야? 죽여? 널? 그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바에 차라리 죽여! 넌 죽일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아직도 나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그치? 나 아직 사랑하지? 사랑은 없다. 사랑은 어리석은 환상일 뿐이다. 정루나, 네가 한 명언이지. 인수 씨, 인수 씨 자기야! 받아, 구현아. 받아. 받아.
결혼을 한 줄 아니? 누가? 똥팔 씨. 똥팔 씨 결혼해요? 아니요. 난 동훈 씨가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어? 뭐가요? 저 두 사람 드디어 옛날 애인들끼리 만난 거야? 네? 아이고, 배회장도 어쩔 수 없구먼. 아니, 그렇게 재밌어? 그러면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참네. 아유, 이제 연속 다 끝났으니 난 그만 들어가 자야지. 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는 장금이라고 하는데 누구세요? 장금이? 이름이 장금이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 어제 만난 노동팔 애인 정철입니다. 애인은 무슨 오바한다. 동팔 씨는 전혀 아니던데? 혼자 착각하고 꿈꾸지 마셔, 정소림 씨. 정소림 아니고 정초림이거든? 너 어떻게 기억해, 너? 어쨌든 우리 봅시다. 내가 왜? 만나서 얘기하자고. 난 자기 너무 무섭더라. 꼭 쌈딱이야, 쌈딱. 뭐 쌈딱? 쌈딱. 하여튼 만나서 얘기해. 저기 만나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제. 어우, 이 왕재수 진짜. 24시간 줄 거다. 그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백영민 사장은 물론이고 JM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될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정신 차려, 정문아. 더 날 수 있어. 더 날 수 있어. 정신 차려. 그러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치울 수만 있다면. 난 내 야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나인수, 내가 죽였다고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요. 난 내 자신을 보호하려던 것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당신은 아닌가요? 야야, 똥파라, 뭘 그렇게 계산해? 아니, 엄마 말해봐. 야, 야! 에이, 진짜! 아니, 왜 그래? 아니, 나도 저 가정의 일원으로서 좀 알자. 돈 때문에 그런다, 돈! 돈? 제발 좀 그러고 있지 말고 나와서 돈 좀 벌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두 달이라고. 어차피 여기서 더 있지도 못해. 주인이 2천 올려달래. 2천만 원? 야야,
저 하늘이 무너져도 이 소산할 구멍이 있다는데 뭘 걱정이야. 걱정 마. 그 정도는 이 왕대 풍가가 구해볼 테니까. 풍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또 허튼 소리 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진짜 학교 끊었어. 어? 아유, 당연하지. 야, 근데 내가 네 실력 보고 놀랬다. 역시 아직 녹슬지 않았어. 어? 살아있네, 노동팔. 뭔 소리야? 야, 어떻게 여자가 둘이나 그냥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냐, 집으로? 여자가 찾아와? 둘이? 생각해봐, 엄마. 결혼한다고 해야 내가 배서방인 아버님한테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일을 수습하지. 설마 사돈 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신고하겠어? 요즘 뇌물수수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인지 알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뇌물수수? 이게 뭐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언니가 내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었다고.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누나 핑계를 대? 아니 이게 말이 돼? 분명히 나였다고! 내 결혼 얘기였다고! 아유, 아유 내 팔자야. 24시간 줄 거야. 잘 가라, 정루나. 24시간 줄 거야. 24시간. 아니, 안 자고 뭐해?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전화야? 루나가 걱정돼서. 근데 아무래도 좀 늦었지. 자야겠다. 내일 전화해야지 뭐. 자자 여보. 응? 자자. 계속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우리 손에서 조용하게 끝납니다. 아니면 경찰까지 개입할 수 있어요. 바라던 바입니다. 차라리 경찰을 부르시죠. 배짱 한번 두둑하시네. 그러니까 그깟 뇌물 우습게 생각했겠지. 자, 네, 커피 드시죠. 감사합니다. 아, 물론 그 인정하기 힘드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 사진 몇 장으로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종이로 내가 뇌물을 받았고 모델을 성추행했다고 단정짓는 게 그게 감사실의 실력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기다리세요. 오늘 중으로 내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밝혀질 테니까요. 오늘 중으로요? 모든 준비 끝. 남은 시간은 5시간. 여보세요? 은지야, 나야. 급해. 니네 오빠 어딨어? 무슨 오빠? 구현우 이 바보야. 몰라? 야, 정루비. 빨리 대답해. 몰라. 전화해봐. 전화해서 나랑 좀 만나자고 해. 내가 왜? 네가 직접 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하라고, 당장. 뭐? 안 봤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아니,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야? 아니, 나 집에 가보자. 집 어디야? 집? 너 왜 이렇게 급해? 무슨 일인데? 묻는 말에나 대답해. 집 어디야? 루비야.
다시 전화해봐.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전화드렸던 정루비라고 합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성훈이. 예. 죄송해요, 초면에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아유, 아닙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안녕하시죠? 전에 같은 부서에서 제가 신세를 많이 졌었는데 이 감사실로 옮기는 바람에 요즘 못 뵈었네요. 그러셨어요? 예. 제가 인사 전해드릴게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 그런데 무슨 일로... 잠시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나누었으면 싶은데. 나인수 PD 문제 조사 중이시라고요. 아유, 어떻게 그걸. 조용히 감사하신다고 하셔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 그런가요?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나 PD 문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결론해주세요. 물론 이미 다 소문이 난 거라 어려우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부사장님과 회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매우 곤란해하고 계세요. 어르신이 직접 나서시는 것도 좀 그렇고.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처 생각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달에 대규모 인사이동 발령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원하시는 대로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맡은 직책은 우리 회사가 저를 위해서 준 직책이 아닙니다. 우리 JM 그룹을 위한 것이죠. 누구 개인이 아닌 우리 그룹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래서요? 저 사원님 말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3시간 남았다. 여보세요? 정유비 씨 어디야? 미팅 시간 잊었어?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금방 가요. 회사 아니에요. 오늘 올라온 상품은 보험 상품인데 매출 효과가 있을까?
똑같은 조건의 보험 상품을 지난달에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대한 것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무형 상품은 고객들 입장에서 사실 확신을 얻긴 힘든 것 같아요. 상담만 연결시키는 거라 구매한 양에 비해서 취소가 너무 많거든요. 정루비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정루비 씨? 네? 한 시간. 차 좀 나갔다 올게요. 은진이? 아직 연락 없어? 다시 걸어봐, 다시. 10분 경과. 여보세요? 사모님, 절 찾으셨다고요?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 만나요. 아, 거기 어디야? 저 급히 찾으셨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요? 아, 감사실에서 자꾸 귀찮게 연락 와서 그 잠깐 지방에 좀 다녀왔어요. 나한테 연락은 하고 갔어야죠. 연락? 아, 우리 사모님 또 그새 제가 보고 싶으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구현호. 내가 누군지 잊었어? 어디서 감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놓으세요. 얼른. 아, 근데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치사하게 동영상이라도 찍을까 봐 그러세요? 아,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사모님. 우리? 왜, 아닌가요? 잊은 모양인데 똑바로 알려드리죠. 난 구현호 씨 몰라요. 구현호 씨도 나 모르고. 아, 모르긴 왜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자수하세요. 에? 아니, 그게 무슨... 안 들려요? 자수하세요. 사모님!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손해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지금 당장 감사실로 가서 자수하세요. 연우 씨가 만든 일이라고. 일을 잘 안 봐줘서 나 PD가 미워서 그랬다고. 아, 씨, 쪽팔리게 진짜. 아, 그동안 내가 감사실에 얼마나 끌려가는 줄 아세요? 증거가 약하다고 꼬치꼬치. 오죽하면 내가 잠수를 다 탔겠습니까? 그렇게 일 만들어놨더니만 이제 와서 자수? 손해는 내가 다 보상합니다. 아우, 열나 진짜. 이 바야 사모님.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가야 돼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 일 다 잘해줬잖아요. 어? 나 믿어요. 아, 알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가세요. 무슨 일 있어도 30분 안에 도착해야 돼요. 제 계좌번호는 아시죠? 갑니다. 30분이에요.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남의 남자한테 침을 바르냐고? 어우, 진짜 웃겨. 아, 머리야. 아, 진짜. 아우, 창피해, 진짜. 똥파리 개 진짜 이씨.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저 서빙 잔인 잠깐만요.
왜 오빠? 눈이 왜 또 안 나왔어? 아파요. 아파? 어디가? 궁금하면 오빠가 전화해봐요. 전화해봤어. 근데 안 받아. 당연하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괜히 있겠어요? 소영아, 손님 오셨다. 네. 그 정도로 그게 충격이었나? 아. 어? 오빠! 야, 나 바빠. 그동안 어디 숨었었어? 보고 싶었는데. 야, 나중에 만나자. 바빠. 치. 아무리 바빠도 나랑 커피 한잔 하고 가야지. 커피 마시고 가. 응? 아, 나 안 돼. 바쁘다니까. 딱 5분만. 응? 5분. 딱 5분이다. 가. 오빠, 나 완전 보고 싶었지. 나 오빠 완전 보고 싶었단 말이야. 남은 시간 20분. 한가하게 전화할 시간 없으실 텐데요, 사모님. 시간을 조금만 더 줘. 조금 더? 그동안에 무슨 음모를 더 꾸밀려고 그러십니까, 사모님? 구현우 그 작자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어. 이제 곧 감사실로 갈 거야. 널 믿으라고? 됐다, 정문아. 아니야. 제발. 제발 나 믿어줘. 10분만, 10분만 시간을 더 줘. 인수 씨! 인수 씨! 구현우 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왜 거기 있어? 왜 구현우를 찾아? 어, 그게 인수 씨 신고한 사람 구현우야. 알아? 어, 아니 몰랐는데. 내 말 못 들었어요? 당장 가라고 했잖아요. 아, 간다고요. 가요.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안 바빠? 회사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 같네요.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사실 전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요. 잘해봅시다 우리. 정루비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하여? 난 얄미운 신우이는 안 되려고 참았는데 솔직히 헷갈려. 루비 말이에요. 아직도 어머니 마음에 담닿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드리죠.